근데 이거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 잤어? 이 꽃말이 사랑이래, 사랑. 아, 이제 감 너무 감동인데? 내가 이게 꽃이면 꽃이냐 꽃이냐 한국말로 꽃이지 어? 이제 지났지. 지났어 시기가. 시기가 지났어? 그대가 널 못 꼬셔 지금. 이제 떠났지. 한 달에 꼬실 수 있었어? 옛날에는 뭐 어쨌든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어. 모르지만 지금 난 떠났지. 그래.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어. 내가 쟤랑 사귄다고 맘 먹었으면 사귀었어.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안 사귀는 거지. 지랄하지 마. 나 진짜 도도해. 나 안 넘어가. 야, 술자리 남았어. 너한테 슥 이렇게 와. 게다가 아 근데 모르겠지. 아니 아 진짜네. 야 제이야 제이야 어? 잠깐만 일로 와봐. 너는 내가 박현수를 꼬실 수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? 꼬시면 꼬시지 않아? 쟤는 진짜 눈치가 없다. 난 제이가 그렇게 말할게. 근데 나 진짜 솔직히 이 말을 해도 돼? 강제이도 꼬실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 근데 다 꼬실 수 있지. 우리도 서로 재열이가 너 꼬셔도 꼬실 수 있고 나도 기도에 꼬셔도 꼬실 수 있고. 아니? 넌 나 꼬셔. 그건 아닌 것 같은데? 아니? 존나 아니야. 너 왜 그래 갑자기? 너가 원하는 걸 난 다 갖추고 있잖아. 나는 근데 얼굴이 진짜 싫어. 내가 다 있어 진짜. 너 내 얼굴 좋아하잖아. 내 얼굴 스타일. 안 좋아해. 미안한데 너무 여기 가운데 있어. 여기 여백해. 그거 너 얘기하는 거야? 아니 너 난 진짜 내가 박현서를 그때 얘기했잖아. 옛날에 일주일이면 꼬신다고. 그러면 진짜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꼬셔보는 게 어때? 제가 근데 그러다가 진짜 감정이 나한테 생기면 또 어떤? 그러면 잘 되는 거지 너네 둘이. 아니 또 제가 상처받잖아 그러면. 아니 현수 상처 받을 것 같아? 너 그전에도 상처 받았잖아. 그래 맞아. 와 프레임 진짜 잘 씌운다. 진짜 울었지. 상처 받았대. 많이 울었어. 뭐 진짜 한번 꼬셔보는 게 어때? 여자 꼬실 때 하던 것처럼. 응. 저번에 시뮬레이션 예전에 뭐라 했지? 뭐 키스를 먹는 데잖아. 3일 만에 찾아와가지고 개소리가 짭짭하고 있어. 만약에 없어 너가. 여기 박현수랑 나랑 둘이 있어. 내가 박현수한테 키스를 해. 그럼 어떤 거지? 뭐라고 할 거야? 띠띠띠띠 내가 이거 경찰서죠. 난 이럴 것 같아. 네가 만약 키스를 해. 그럼 내가 잠깐만 화장실 가서 화장 붙이고 잡아온다 해. 좀 몰래 인스타 라방을 틀어. 그리고 방 제목에 이 새끼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펼쳐놓습니다. 어. 그냥 핸드폰 위치 여기 뒤집어서 놓고 너의 개수적 실체를 3.9만에 날리는 거지. 무섭다. 어때? 인스타 라방인데 쉽지 않지? 진짜 그럼 어떡해? 너 진짜 쉽지 않아. 너 X됐어 공기는. 진짜 쉽지 않네. 일단 박현수의 마음을 먼저 사야 되겠다. 그 옛날에 나한테 설레하던 포인트들이 뭐였지? 포인트가 있었어? 너 없을걸? 야, 그럼 나랑 정재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너 누구 선택하냐? 아, 둘 밖에 없어? 재열이? 빛나는데요? 코만 보이는 거야. 기둥이 어때? 되고 싶어. 야, 안 꼬시냐? 아, 너무 싫은데. 야, 꼬시냐? 박현서? 박현서 때리고 드라이브 한번 때리고 집에다 서프라이즈로 음식을 준비할 거예요. 갑니다.
야. 야. 어. 나 오빠. 네. 아 이쁘게 입고 있어. 데이트. 마음 보냈어? 내 광고? 수술하라고? 또? 아, 바뀐 간부요? 바뀐 간부요? 갔다! 설레? 아니, 안 설레? 뭐가 설레? 내가 웃겨주시고 좋아. 이 그림 좀 웃기지 않아? 맞다. 안 쓸게. 오, 아 오늘 그 나 꼬시는 거야 그러면? 아 나 꼬시는 거야. 잠깐. 그렇지. 어, 우리 둘이 이렇게 가는 거야? 어, 진짜 둘이야. 같이 안 가자? 어. 오메. 우리 어디 가냐? 어디 갈라 그랬는데. 너무 다 막혔어? 아, 비가 와. 그래서 어딜 갈 수가 없어.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? 드라이브 가고 싶은데? 여수 가서 게장 먹고 싶다. 여수는 좀 그렇잖아. 이게 우리 집? 어? 우리 집? 집 가고 싶어? 아, 왜 그래?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아, 사무실 갔다 왔어. 뭐 회의 잠깐만 하자. 아, 나 또 딱 꼬시려고 또 엄청난 거 준비한 줄 알고. 아니야. 어때? 비 오는데 이렇게 드라이브 좀 해보자. 좋지 않아? 좋다. 야, 넌 진짜 나한테 설렜던 순간 없어? 없어. 야, 거짓말 치면 안 돼, 솔직히. 아, 설렜던 진짜 순간? 어. 아, 그럴 때 좀 멋있더라. 다른 외부인들 왔을 때. 무게 잡아서. 그런 건 좀 멋있던데? 회사에 외부인들 왔을 때? 어. 편안하게 어. 보면 너 진짜 멋있는 척 하잖아. 너 모르지? 응. 그러니까 말 일부러 안 하고 약간 말수가 10분의 1로 줄고 응. 잘 안 웃어, 네가. 응. 그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, 응. 이렇게 막 해. 응. 그럴 때 좀 멋있더라. 다른 모습이었어. 아, 난 그때 한번 그 나한테 설렌 적이 있어. 너가 너한테 하는 돼? 너한테 하는 내 모습에 어. 내가 설렜던 적이 있어. 뭐냐면 내가 술자리에 널 부른 적 있잖아, 한번 다른 그 회사 사람들이랑. 어. 근데 어떤 사람이 너를 너한테 막 장난을 쳤잖아, 직구준 장난을. 근데 그때 열받는 거야, 좀. 기분이 나쁜 거야. 아, 그래? 어. 내가 그 자리에서 막 뭘 그렇게 할진 않았는데 어. 만약에 제가 더 심했으면 좀 더 만약에 했으면 제재했을 거야? 어, 제재했을 거야. 어, 진짜? 무슨 마인드냐면, 무슨 바이브냐면 내 새끼? 어, 내 새끼. 어. 내 새끼를 왜 건드려? 어. 약간 난 네가 이런 말 할 때 멋있어. 그랬을 때 내가 어? 나 좀 멋있는데? 약간 이랬어 내가. 왜냐면 내가 너 왜 이런 말에 멋있다고 생각이 드느냐고 생각을 해봤는데 난 약간 너가 빤스런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나 봐. 그런 게 있었나 봐. 근데 요즘 들어 뭔가 책임감과 요즘 들어? 어, 요즘 2년이 다 됐는데 책임감이 이제야 빛을 발아. 어. 어제 크로플 시켜준 것도 좀 감동이었어. 너무 내가 달달해졌어. 그러니까 좀 달달해졌어. 씨발 왜 그러지 내가? 아니 내가 편집을 그 머리 감겨주는 것도 했는데 응, 내가 너무 잘해주지. 꿀이 개떨어져. 너가 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제? 네가 진짜 한번 생각해봐 진심으로. 맥주 한 잔 딱 까놓고 현철을 내가 좋아한다고? 네가 날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 지금. 그래?
아 근데 이거 왜 이 타이밍에 나 꽃향 좋다. 나 꽃 진짜 좋아하거든. 얘 꽃말이 응. 사랑이래 사랑. 야, 잠깐만 잠깐 들어줘. 한 개 더 있어. 꽃? 어? 꽃이? 아니 무슨 꽃이야. 어 뭐야? 열어봐. 응. 벌레 있지? 아니야. 나 내린다. 고맙다. 응. 상자에 담아왔네. 응. 야, 귀엽다. 응. 어, 언제 준비했어? 준비했지 당연히. 귀엽다. 너 설레라고 샀어. 좀 미안해지네. 응? 핫도그티 입고 나온 거. 아 조금 미안하네. 괜찮아. 아 너무 따뜻하다. 좋다. 뭐야? 진짜야?